하나, 둘, 셋, 둘, 둘, 셋. 녹음되는 게 바로바로 소리로 들어오는지 모니터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2017년도 아이맥을 사용하다 보면은 뒤쪽에 이어폰을 끼는 그 잭이 4핀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이 이런 외장으로 마이크를 새로 꽂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어폰이랑 마이크를 동시에 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녹음을 할때 모니터를 같이 하면서 녹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서 어떤 영상을 보면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더빙을 할때 그게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방법을 막 찾아보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제품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산 제품은 USB 3.1 오디오 컨버터 BT326이라는 모델이에요. USB-C 포트로 연결하는 작은 사운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설명에는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문의를 해봤을 때 맥에서 사용 못한다고 답변 주신 데도 있었어요. 헤드폰을 꽂는 곳, 그리고 마이크를 꽂는 곳,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그렇게 막 튼튼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약한 느낌도 아니었어요. 일단 USB-C 포트에다가 꽂아주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꽂으면 바로 USB 오디오 아웃풋이라고 저렇게 새로 출력이 뜨는 게 보이시죠? 헤드폰 잭에다가 이어폰을 꽂아봤어요. 그리고 헤드폰에서 제대로 소리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아주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크를 한번 꽂아봤어요. 외장 마이크로 많이 쓰는 그냥 3.5파이 3극 마이크를 꽂아봤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게이지가 올라오는 거가 보이시죠? 마이크가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음되는 게 바로바로 소리로 들어오는지 모니터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장비를 거칠 때보다 오디오 딜레이가 확실히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도 바로바로 모니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점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녹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해볼게요. 녹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해볼게요. 녹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물론, 젠더를 거쳐서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미세한 노이즈가 전반적으로 깔리는 건 있지만, 만원 정도 가격대 에 비하면 아주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이맥이든 혹은 신형 맥북이든 간에 맥으로 작업하시면서 더빙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모니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